최근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신학대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박예명 아나운서가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대해 신학대학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네, 신민규 총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최근 교육부가 대학 구조 조정 그 구조 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일부 신학교들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 신학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과 신학대학을 같이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거기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교육부에서는 그 신학대학들이 그 입학 정원의 50% 이상이 종교인을 양성하는 학과일 경우에는 이번에 네.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아예 유예를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신학대학들 중에서 이번에 구조 개혁 평가를 받지 않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신학대학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은 네. 또 이제 전에 신학대학이었다가 종합대학으로 개편이 되면서 신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이 이번에 평가를 받았는데 그 중에 네. 좋지 않은 이제 평가를 받은 학교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학대학이라고 해서 다 같이 그렇게 이 봐서는 안 되는 네. 거고 그렇게 종교인을 양성을 목적으로 주목적으로 한 학교들은 정부 평가에도 유예가 됐다. 네. 포함이 되지 않았고 네, 포함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네. 이제 일부 신학과도 있고 또 종교인 양성학과도 있지만 그것이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대학과 똑같이 평가를 받게 됐다. 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일부 신학교들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좀 어떤 평가를 받은 건가요? 그쪽은 평가를 안 받죠. 그러니까 이제 평가를 안 받는 대신에 정부 재정 지원 사업도 신청을 안 하죠. 그러니까 네. 이제 예를 들면 국가장학금 1유형 같은 경우는 주지만은 네. 그 이외에 이제 국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신청할 수 자격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국가장학금 2유형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로 주는 거지만 그것도 구태여 이제 받을 필요가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신학대학도 종교인을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들은 잘만 운영하면 네. 사실은 이제 뭐 외부의 도움 없이 정부의 도움 없이 뭐 교회 도움이라든가 또 독지가의 도움이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인원 뭐 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좀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나을 수가 있죠.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낮은 등급을 받았고 그 대학들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신학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급이 낮은 대학들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이제 끊기게 되는데 그렇다면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신학교들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되게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정부 지원이 끊긴다.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은 이제 정부에서 돈을 그냥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그냥 주는 건 있어. 뭐냐면은 국가장학금 제1유형. 이거는 뭐냐면은 소득 분위에 따라서 0분위부터 8분위에 따라서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에서 장학금을 대주는 거예요.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가 총장 되고 나는데 4년 동안 등록금을 한 번도 못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등록금을 못 올리니까 학교 운영이 안 되니까 장학금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돈을 학교로 주면 참 좋겠는데 학교로 주지 않고 학생들을 통해서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가 지원이 끊겼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국가에서 돈을 줄 적에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신청을 하게 해요. 네. 무슨 뭐 에이스 사업이다, 뭐 프라임 사업이다, 무슨 사업 같은 게 있는데 그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돈도 대부분 보게 되면 또 일종의 매칭 펀드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다른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세대학 같은 경우 후발대학들은 그런 사업에 선정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노하우가 있고 유서 깊은 대학 그런 대학들 다 잘하거든요. 예. 이런 나중에 생긴 대학들이라든가 신학대학 오로지 뭐 목회자 양성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었지 그게 조금 학교들을 키워간 상황이다 보니까 예. 같이 경쟁하는 게 사실은 그 자체가 출발점부터 사실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기는 선정이 잘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개중에 되는 학교가 있지만 그렇게 네. 많지 않고요. 그런 걸 이해해 주면 좋겠고 아까 이제 그 이 국가장학금 2유형 같은 경우는 네. 인센티브 장학금이에요. 예. 학교에서 등록금을 올리고 지원을 안 해줘요. 정부에서 네. 등록금을 낮췄을 때 그다음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더 만들어서 더 많이 주려고 할 때 그걸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막 언론 같은 데 보게 되면 뭐 영세 대학들을 막 정부에서 다 돈을 줘가지고 연명을 시킨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볼 때 보면 막 은근히 속상한 거야. 예. 좀 물론 이렇게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다 맞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이론적으로만 실질적으로는 적용이 잘 안 되는 걸 가지고 네. 마치 이렇게 어려운 대학들이 정부의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연명을 시키는 듯이 이렇게 발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네. 그 내용을 면면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데가 많거든요. 네. 저희가 또 알고 있는 것, 듣는 것과는 또 현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도 네네.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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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일부 대학에서는 이번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이제 네. 나름의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는 그렇습니다. 학교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어떤 구조조정을 하는 학교들도 있고 네네. 이게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학과 통폐합을 말하는 건데 네. 이게 왜 그러는 거야? 요즘에 이제 융합 시대잖아요. 대세가. 예.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리 학과다, 너네 학과다, 이렇게 이제 참 구분하는 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네. 융합하고 통합시키고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023년까지 모두 정부에서는 3년 단위로 끌어서 1주기, 2주기, 3주기 해서 1주기 때 4만 명. 1주기가 이제 2012, 13, 14년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3년을 반영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주기 때는 4만 명을 줄여요. 2주기 때는 5만 명을 줄여요. 3주기 때는 7만 명을 줄이는 거예요. 16만 명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과들을 다 놔두고 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거의 전체 입학 정원의 3분의 1 정도 줄인다고 보시면 돼요. 한 25%에서 30%, 한 30% 정도 줄인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과들을 통폐합을 시켜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걸 통폐합을 시킬 적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보느냐. 학교 설립 정신이라든가 네. 학교의 특성화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학과를 통폐합해 가느냐 네. 아니면 그런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하느냐 이런 네. 걸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이제 불가피하게 네. 학과 통폐합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네.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로 이제 좀 묶어가지고 예. 하면 예를 들어서 30명 놓고 강의했던 거를 15명 놓고 강의하게 되면 네. 경영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다 교직원들 어떻게 그만두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구조조정 그러면 일반 회사의 개념으로 구조조정 그러면은 사람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학 사회가 사람 쉽게 조정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몇 중고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잘 해서 이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의 질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네.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수업 시간에 잠을 했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는 이 교과 과정 외에 네. 강의실 외에서도 비교과 과정으로 아이들이 전공을 전공 실력을 습득하는데 네. 도움이 줄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학생들한테 좋아지는 겁니다. 네. 교수님들은 굉장히 고달퍼지는 겁니다. 네. 학교도 굉장히 아주 힘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에게 좋은 거예요. 네. 학생들이 좋으면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육기관들 하여금 잘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잘 가르쳐라. 네. 왜? 근데 그런데 잘 가르친 학교를 세워주고 잘 못 가르친 학교들은 정원을 계속 줄여서 학교로 하여금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제 일부에서는 이번 네. 평가 결과 자체가 네. 안 그래도 신학대학교가 어렵고 신학원생들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에서 더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신학대학 통폐합 그런 이야기들 그런 네. 대안들을 또 저희가 또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앞으로 이제 신학대학교가 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글쎄 뭐 이제 바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안 되면 M&A 같은 걸 해가지고 통폐합이 되는데 신학대학들이 이게 통폐합 쉽겠습니까? 일단 뭐 이 교회가 통폐합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신학대학들은 뭐 교리가 다르고 네. 같은 교단 내에 있는 학교들 통폐합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네. 쉽지 않은 게 교직원도 고용하고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 예. 좀 여러 가지 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게 네. 되면 좋은데 예. 예.
방향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네.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어떤 방법과 기준을 네. 마련하는 네.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시군요. 네. 한국신학대학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계신데요. 네. 앞으로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죠. 참 다들 이렇게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자기 학교들을 잘 섬기고 또 잘 또 생존해야 되거든요. 네. 연합활동을 좀 많이 좀 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많이 못합니다. 사실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 돌아보고 옆에 돌아보고 그러는데 각 대학들마다 자기들 대학 생존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연합활동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네. 그래도 이 한국신학대학협회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단체고 그래서 그걸 잘 유지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제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한국 복음화의 책임을 이제 저희 학교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네. 좋은 목회자 배출하는 협력해서 어려운 시기에 좋은 목회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자고 네. 그런 원론적인 일, 사실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그런데, 부분이죠. 네, 예. 관심을 또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신학교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학생들을 그런 배출하는 곳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잘 해결이 돼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밝은 미래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